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죄인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옥의 불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형벌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자신들의 노력과 힘의 결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 또한 주의 이름을 통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과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이렇게 허락되어진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초기 때의 일입니다. 삿포로, 홋카이도 안에 있는 삿포로시가 있습니다만 그 삿포로의 농업학교라고 하는 삿포로 농업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단 8개월 동안 교장을 역임하였던 미국인 박사였던 윌리엄 스미스 크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단 8개월 만에 교장으로서의 직분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삿포로 농업학교의 1기생 제자들에게 인사말로서 마지막 헤어질 때에 남긴 말이 일약, 그 후에 아주 유명해진 말이 명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일본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여러분들 또한 들어본 적이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소년이여 소망을 가져라 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명성을 위한 권력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위하여서 그 큰 소망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 안에서 연합되어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은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고 그 앞에 남긴 말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남겼는데 그 말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앞에 부분만 소년이여 야망을 소년이여 소망을 품으라 라는 말만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는 단 8개월 만의 시간을 그곳의 교장으로 보냈습니다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가 조건적으로 말했던 말, 즉 주 안에서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라고 한 말, 그 조건 속에서 이 박사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며 그 박사는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단 8개월 동안의 직분이었지만은 그는 주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직분을 감당하였고 지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열망을 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건 큰 야망을 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은 대망을 품고 야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도 그것이 돈을 향한 소망이라기보다는 명성을 위한 권력만을 위한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자유롭죠. 그러나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수고가 주의 성전을 훼파하는 일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삶, 잘못되어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주의 성전을 훼파하고 파손하며 그곳에 있어야 할 자신의 인생 또한 스스로 훼파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망을 품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져 무슨 일을 하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은 채 주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파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주일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저의 어머니의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에 한국에서는 매장을 하지요. 무덤에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1m 이상 파고요. 그리고 바로 관을 그 땅에 넣은 채 매장을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저의 어머니가 소천하고 이렇게 관에 눕혀지신 채로 1m 이상 깊이 판 그 무덤에 그 땅에 이 관을 내리고 그리고 자손들이 삽으로 그 관 위에 한 삽씩 흙을 덮습니다. 그때 인부들이 이것을 전부 다 메꾸고 후에 그 동그랗게 만듭니다. 이 판 땅 판 곳에 관을 내렸을 때에 저의 형님이 저희 어머니의 관으로 밑으로 내려가서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는 흐느껴 울면서 외치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흐느껴 울면서 저의 형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저희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연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그 뇌경색 때문에 계속 병원에서 입원하신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요. 그러나 형님도 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효도를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남았던 것입니다. 물론 평생 생활의 면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로서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께 여러 많은 지원을 하였고 무슨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장남으로서의 일을 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저와 비교해보건대 형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저의 부모를 울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더니 크리스찬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려 하지도 않고 평생 저의 부모님은 저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장남이었던 저의 형님은 평생 부모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모를 섬겼던 저의 형님은 마지막에도 후회가 남아서 또 울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슬픔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육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 부모님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부모에게 효도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기도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을 전하였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평생 저 때문에 우신 어머니였지만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저 때문에 저의 어머니는 주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하셨을 것이며 기뻐 하나님 나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저 때문에 저의 어머니는 평생을 우셨습니다. 부모 효도는커녕 이렇게 나쁜 천하의 나쁜 아들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화를 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저에게 전해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육신을 떠난 순간에 저희 어머니 눈에는 보였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감사했을 겁니다.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때에 저의 어머니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을까요? 차남이야말로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평생 동안 육적인 면으로만 공경하였던 장남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묻지 않아도 목사님보다도 더 먼저 이미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저의 어머니가 더 확실하게 보고 아셨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의미에서의 부모를 향한 효도인지 주님 안에 연합되어진 자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히 눈물을 흘릴 일 없는 영원히 후회할 일 없는 부모 효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100년 육신의 가족, 육으로 연합되어진 가족, 형제만 사는 이 세상이 만일 다 그것이 전부라면은 그하여 육신을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리석은 실패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저희 어머니와도 만났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간 아버지도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순간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에 2, 3천 년 전에
이 3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지요. 몇 년이나 전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선조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삼자 대면을 한 부분이 마태복음 17장 처음 부분부터 나옵니다. 인생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열심이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 혹은 주님과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는 열심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만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대부분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히 열매를 맺고 마지막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똑바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적당하게 믿어라 라고 해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는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뒤따르는 첫 계명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즉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뒤따르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 함께하느냐?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가장 첫 계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와 같은 축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장수까지 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첫 계명, 즉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는 이 계명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행복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넘버원의 약속의 계명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첫 약속,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는 이와 같은 축복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시는 첫 약속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것이 첫 계명인데요. 근데 그 첫 계명의 서두에 먼저 한 발 앞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있었죠. 즉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와 연합되는 일 없이, 예를 들면 저희 형님은 주님과는 상관없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몇십 배로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지 않은 채로 했던 육적인 효도였습니다. 저희 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저보다도 훨씬 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저희 부모를 위해서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경은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슬픔만 남았었고 후회만이 남았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부모님이, 저희 형님이 더 저보다도 훨씬 더 평생 부모님을 향해 공경했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게 후회로 남아 돌아왔습니다.
그저 허무한 결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 저의 형님은 주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육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모님에게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저의 부모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의 홈런이었습니다. 제가 날린 마지막 공은 홈런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혹은 내 나라 민족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을까 뒤돌아 생각해 볼 때 여러 많은 선량한 일들도 해왔겠지만 만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전도했다면 한마디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했다면 그것이 가장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유익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어서도 먼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함께하는 이 첫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인생인가? 육적인 면에서 부모님을 섬겼던 저의 형보다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한 저에게 오히려 비교도 안 되는 건강이 행복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지금 골수암 15년 전부터 골수암으로 투병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있었던 병까지 다 치유되어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병이 더러운 영들이요. 병을 질병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도 제가 기도하면 병들이 질병이 놀래서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제대로 육적인 면으로는 경제적인 면으로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타향에서 유학생활을 하였고요. 어머니, 아버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찬스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일본으로 와서 모든 학업의 과정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본에 왔을 때 저는 저의 고향으로 부모의 곁으로 가지 않고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육으로 볼 때는 부모님과 더 멀어진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의 기도 매일 밤 밤낮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밤낮으로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와 함께 밤낮으로 저의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구원을 얻고 예수님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적인 면에서는 자 여러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에도 부모에 대한 마음, 그 미련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가족에게 먼저 달려가는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많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모두가 다 열심을 냅니다. 당연히 내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지요. 이게 타 민족, 다른 사람, 다른 세상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선적인 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정, 내 부모,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먼저 우선이죠.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자연히 내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을 다해 한 것이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한다면 육적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먼저 달려서는 안 되고요. 먼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충해 주시고 보완해 주십니다. 즉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은 몇십 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저는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밖에 없었지만 이 기도가 오히려 저의 부모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은 한국에 잠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대학교 은사가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제가 이분을 또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희 교회 몇 번이나 와주셨습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또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스승이시기도 하고요. 저의 스승이기도 하시고 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목사님이 그 은사를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의 은사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에 그 순간을 인도하라는 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갑니다만은 저의 은사가 30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신밭시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은사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는 몇 번인가 교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은사가 저의 은사의 제자들은요 지금 한국에서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들로 다 활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 그 대학교들의 일본 그 학과를 대표하는 분이 저의 은사의 제자이고 저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의 은사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였지요.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일본 그 거기 학과에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가 된 제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은사님의 마음이 바뀌어서는 신목사야말로 내가 키운 제자 중에 가장 성공한 제자다. 내 제자 중에 가장 성공한 건 너다. 왜냐? 너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주님 안에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았던 이 은사님이 지금 이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에 오늘 밤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정말 무언가 막상 터졌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 순간 처음으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물론 둔감한 사람들은 죽어서 저 음부에 떨어질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평소 때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내 육신의 가족은 사실 육신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마음이 타오르지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러 많은 기쁨을 느낄 때에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더 슬플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아이 때문에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그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를 낳아준 친부모가 오히려 그 자녀에게는 고민의 씨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가족이라면 자연히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마음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어느 순간 한계가 닥쳐옵니다. 어느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생명을 단 하루도 잡아둘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처음으로 깨닫는 것은 주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담대하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강건케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기쁨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뼈저리게 느끼고 또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다하여도 후회밖에 남지 않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저의 형님이 한 그 효도를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면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만일 이제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 묻힐 수밖에 없는데 묻히는 이 어머니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다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의미가 틀린 눈물이었습니다. 틀린 의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비라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고통을, 아픔을 바로 우리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죄인들을 위한 역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 목이 마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도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서 예언대로 살시고 예언대로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을 바로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구원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목이 마르시다라고 하신 말씀조차도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기록되어진 예언대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누가 말을 시키면 시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를 방해하지 마. 사람이 화를 낼 때는요. 왜 화를 내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가 난 사람한테 아무리 자상하게 여러분들이 말을 걸어도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한테 자꾸 말을 걸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도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모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깨닫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들이 떠올려지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건강할 때나 그럴 수 있죠. 내가 힘들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랄지라도 성가십니다. 내가 힘들 때는 자녀랄지라도 저리 가라 하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에는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끌어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면 내 자식조차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끄럽습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게 두게 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때조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이름을 다 떠올리시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십자가에 위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모님이 이와 같은 참된 아버지가 바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이 땅에 부재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와 같은 고통을 통과하실 때조차 스스로를 희생하셨고 자,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며 삽니까?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이 되지 못한 채 곤란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건강할 때만 건강할 때는 돈이요 돈이요 돈님 돈님 하고 내 가족님 건강할 때는 세상에서 놀다가 힘들 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예수님 하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크나큰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피 물 한 방울조차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에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를 갚기는커녕 우리의 마음도 전혀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지요. 마음도 다 세상으로 가 있고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마음을 다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아 화가 난다 다리 똑 분질러 버려야지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최근에 성전 이전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1년 이상 1년 이상 기도할 때 성전 이전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성전 이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서 성전을 이전하라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고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이전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죠. 1년 전부터.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교회에 이 넓은 장소를 빌려주겠다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동경 23구를 몇십 번 뒤졌는지 모릅니다. 계속 돌고 돌면서 뒤졌습니다. 부동산과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들 중에서도 협력해 주신 분들이 계셨죠. 아무리 찾고 찾아도 교회를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동경 도심을 몇십 번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건물이 없으니까 점점 범위를 넓혀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조금씩 떨어진 곳까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건물을 빌려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요. 교회다라고 하면은 거절을 하니까 일단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를 사용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나미스나라고 하는 고요라고 하는 빌딩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입주 신청을. 이것은 연휴 전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면상 그리고 상호 간의 조건이 일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그쪽에서 원하는 조건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계약하자
라고 하는 단 한마디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어도 그쪽에서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주인이 그 이런저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 부동산 쪽에. 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이럴까? 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쪽이 결론을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취소해야 되겠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십니까? 본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무슨 것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3부에 노숙자분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노숙자분들은 걸어서 교회까지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 미나미스나까지는 노숙자분들이 걸어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구나. 물론 생각했습니다. 괜찮을까라고. 옛날에도 그 다른 부분들도 멀기 때문에 3부 예배에 오시는 노숙자분들이 걸어오기는 힘들다 하여서 신하가와 쪽도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고 돌아도 다시 돌고 또 다시 돌고 돌아도 건물이 없으니까 또 교회를 빌려준다고 하면은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여서 신청서를 내어도 좋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면은 교회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인도하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나? 해서 신청서를 냈던 것이죠. 미나미스나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 상대방 쪽이 교회라고 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나미스나는 교회라고 해도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신청서를 당연히 냈지요. 당연히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그럼 노숙자분들이 걸어올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물론 노숙자분들이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걸까? 예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걸까? 이런 생각을 하여서 신청서를 내었는데 결과는 조건이 다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까지 해야 하며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걸어서 오는 그 노숙자분들을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걸어서 오는 노숙자들이 걸어올 수 없는 곳으로 주님은 인도하실 리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있지요.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없는데 아무도 교회를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교회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는 변명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걸어오는 분들이 도저히 걸어올 수 없는 거리에 교회의 건물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우리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판단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정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찾지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가 오히려 거절한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우에노 공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였고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부동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으니까 신청서를 캔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래는 없던 걸로 합시다.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하게 다른 곳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아마 상대편이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그 상대편이 그 이 메일을 들으면 놀라겠지요.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걸어오는 분들이 같이 올 수 없는 곳에 가서 올 수 있으면 오고요. 못 오면 어쩔 수 없죠. 이러한 것은 저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노숙자분들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시지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2년, 3년 이렇게 홀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노숙자분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 한 주 동안 깨달았습니다. 미나미스나라는 곳에 가면 전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전차 비용이 얼마나 들까? 도자의 센이 있으니까 일단 갈아타면 되겠구나 라는 건 생각하면서도 걸어오는 사람들은 9km 걸리는데 그거는 생각하면서도 캔슬하자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 않은 게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도 저는 회개하며 반성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공원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미나미스나 안 갈 겁니다. 걸어서 오시는 3부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걸어서 올 수 없는 곳으로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도망가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고 노숙자분들로부터 도망가는 일이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왜 미나미스나를 또 캔슬했어요? 라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우리가 거절했으니까 그 거절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지요?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앞에서도 다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는 제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기까지 이런 결정은 두 번 다시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죠. 불편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미나미스나보다 이곳이 더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나미스나는 싸면서도 아주 건물이 훌륭했습니다. 건물이 훌륭한데 굉장히 쌌습니다. 외곽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를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교회라면 안 빌려주겠다 하는데 그곳은 교회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할지라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구나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하여서 신청했지만 이와 같은 때에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지식으로 판단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는 자녀를 두고 떠나가는 부모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두고 도망갑니까? 도망간 적 있습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도망간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녀를 떼어놓고 도망갈 수 없으십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장소가 없으니까 또 무언가 여기에 또 영문이 있는 걸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신청했는데요. 역시 그것이 아니었다. 확실하게 마음을 흔들림 없이 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어떠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일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노예와 같이 혹은 인형처럼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어떤 선택이라 할지라도. 아멘 되십니까? 다만 그것이 주 안에서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승리의 길이 열리고 열리고 열리지요. 이와 같이 선택, 신청서를 넣은 것은 저의 선택이었죠. 갈 곳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올 수 없는 자녀들을 떼어놓고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와 같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를 넣었지만 결과가 나와야 할 때 2주가 걸리고 3주가 걸리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죠. 저쪽에서 응답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막으신 길을 어느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주께서 열어주시면 사람들이 닫으려 할지라도 주님이 여신다면 열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전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 뜻대로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목사님만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혹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모두 함께 걸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떼어놓고 도망가지 않겠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함께 연합합시다.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 절대로 보고 못 본 척 하지 않는 믿음 위에 섭시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성전이 갑자기 주어진 것보다 시간을 걸쳐서 천천히 성전의 그 이전을 인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믿음에서 일어나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려 하십니다. 300명을 일으키시고 7천명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의 수억만 사람들을 일으키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속이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이 후련해졌습니다. 저는 후련해졌습니다. 책임을 지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져서 존재하는 자로서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주 안에서 가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건 안 되건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걱정해 주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직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주 뜻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뜻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주님의 판단이며 그 능력은 주의 능력이십니다. 사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요 서류상으로도 상호간의 조건도 모두 충족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쳐도 주님이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면 인생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행복해지고 장수하고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초조해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전진하라 하셔도 감사하고 멈춰라 하셔도 감사하고 우리는 다만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족한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이냐 열리지 않을 것이냐 가게 할 것이냐 멈추게 할 것이냐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고생은 있을지라도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육적인 이와 같은 실패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단계가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 홀을 빌려서 예배 드렸을 때에는 무언가 조금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건지 그런 느낌도 있으셨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 교회 망했나? 우리 교회가 실패했나? 우리 교회 갈 곳이 없나? 무언가 조금 초라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장소는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딜 가도 승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께서 함께하는 곳이 주의 성전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들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지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이런 시간들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믿는 자들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믿음이 뜨거워지고 진실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길갈 시대를 맞이하는 단계가 되어서 작년의 나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런 단계를 통하여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작년까지의 나와 조금은 다른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믿음 안에 끌어올리시는 것. 여기에 지금 가장 부모에게 큰 효도를 한 자녀를 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자녀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맺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고 눈물로서 기도한 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 딸의 기도가 열매 맺어서 오늘 드디어 부모의 믿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센다이에서 신칸선을 타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지만은 그 자녀 중에서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한 저 딸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그때가 되면은 몇 명이나 나에게 자녀가 있었지만 내가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딸이 누구였는가? 그때가 되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현실이 눈에 들어올 테니까요.
정말로 기도해 주는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때에 건물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연합되어진 그 믿음을 상속시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 상속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대학원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만 가진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도 나영 전도사도 대학원 간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게 공부가 싫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믿음으로 그런 걸 선택했는지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안 간답니다.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큰 힘, 가장 큰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내 머리 안에 있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부모로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최고의 것을 최고의 재산을 내 자녀에게 준 것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손을 위하여서 무엇을 남길 생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궁전과 같은 재산이 있다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궁전 안에 왕의 자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의 자녀에게는 자녀가 주 안에 연합되어진 자로서 무슨 일을 하건 주 안에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상속시켜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내 자손을 사랑한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됐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어제부터 계속 주 안에 머무른다는 것, 주 안에 있는다는 것, 이 말의 의미, 이 축복의 크기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막상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요. 얼마나 운명이 초라해지는지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경험이 아직 없으시지요? 먼저 정신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무슨 무슨 공포증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패닉 상태가 되고 이와 같은 것은 그래도 아직도 작은 것입니다. 정말로 주 안에 연합되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순식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한 번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단 하루 했었는데요.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지냈을 때에 주님이 모든 빛을 꺼버리셨고 제가 흑암 속에서 저의 영이 흑암 속으로 떨어지는 체험을 했는데요. 그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 만약 이런 상태가 영원이라면 그리고 두 번 다시 찬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때 체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만일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지 않은 채 육신을 떠났는데 더 이상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깨닫고 보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심입니다. 전하게 하심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현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실입니다.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건 주 안에서 주 뜻을 구하며 나의 생각을 부수고 나의 육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어느
순간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믿으시고 앞으로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